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5.1도, 습도 73%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11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16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코호트 격리, 그러니까 병원 전체를 동일 집단 격리했지만 불과 2주 사이 사망자가 34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걱정스러운 건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최근 한 달간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는 105명이고요. 이는 전체 사망자의 60%에 달한다고 하죠. 요양병원은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이어서 감염 위험이 높고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치료를 위해선 전담병원으로 옮겨야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대부분이라 돌봄 인력 문제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파고든다는 말을 여실히 느끼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조속한 방역 대책과 함께 노인 건강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6차례 회의를 연 끝에 두 명의 후보를 최종 확정했는데요. 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전파력이 1.7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살펴볼 텐데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800명대로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08명이었는데요. 국내 발생 확진자가 787명, 해외 유입 사례가 21명이었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어쨌든 1,000명대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들이 이틀째 이어졌기 때문에 좀 희망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검사 건수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만 건을 웃돌던 검사 건수가 주말 사이 한 6만 건 안팎으로 줄어든 영향이 있다. 이거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것 덕분에 이제 확진자 수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산세 자체가 꺾였다.
이렇게 결론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방역 당국이 볼 때는 상황이 뭐 호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든 측면도 있고, 또 주말간에 어떤 이 이동량 이런 것들도 확실히 줄어든 부분도 있어서 네.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가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이 297명, 경기가 188명, 인천이 45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530명 정도의 확진자가 이제 나온 셈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점인데, 고양시의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이제 86명까지 늘어났고, 양천구의 요양시설에서도 하루새 확진자가 27명이 더 나와서 동일 집단 격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요양시설 내에 있는 위급 환자에 대해서 빨리 좀 다른 이 외부의 병상으로 좀 빼낼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어떤 행정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해외 유입 확진자 중에 이 13명이 지역사회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였고, 8명이 검역 과정에서 감염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11명 늘어서 누적 사망자가 819명이 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회의에서 특별히 당부한 말이 있는데요. 가족 간의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최근 한 달간 발생한 확진자 중에 약 25%가량은 가족으로부터 감염이 됐다는 건데요. 사회활동이 활발한 4, 50대가 먼저 감염된 뒤에 이제 가정 내로 전파된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20대 이하 확진자의 44%는 가정 안에서 2차 전파로 감염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지금의 확산세를 좀 꺾기 위해서는 일터와 사회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빈틈없이 실천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확진자 수를 보니까 800명대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 6시까지 오늘 집계된 거 보니까 538명이에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21명이 지금 적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점도 이제 미루어 볼 때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은 있지만, 역시 이제 검사 건수가 마찬가지로 검사 건수를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별개로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23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 집계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771명의 확진자가 나온 셈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아마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좀 한 800명대에서 더 이상 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구치소에서 지금 대거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수치가 어떻게 집계가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타났는데, 이게 국내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변이 바이러스를 가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난 22일에 영국에서 입국한 확진자 3명의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라는 건데요. 이 확진자 3명은 영국 런던에서 거주했던 가족이고, 입국 당시에 검역 과정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돼서 격리 중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8일과 13일에 입국한 달인 일가족 4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지금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이 80대 남성이 자가격리 중 그제 이제 숨졌는데, 사망 직전 실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그다음에 다른 가족들이 또 있는데, 지난 8일에 먼저 입국했던 가족 한 명은 이전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세 번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사례이기 때문에 이 확진 전에 자가격리가 끝나서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확진자가 변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확진자가 국내에 들어올 때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무원 12명은 일단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접촉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더 많은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확산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방역 대책을 좀 철저히 마련해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영국발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시켜놓은 상황인데, 이걸 다음 달 7일까지 일주일간 더 연장한다라고 방역당국은 이제 밝히고 있고요. 향후 추이를 점검을 해서 운항 중단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그리고 남아공 여기서 오는 입국자는 경유자를 포함해서 입국 시에 PCR 검사에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런 내용도 이제 밝혔는데요. 제출 대상도 내국인을 포함해서 해당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비자도 외교나 공무, 인도적 사유 이런 거 외에는 발급을 중단을 하고 영국과 남아공으로부터의 국내 입국자는 다음 달 17일까지 격리 면제서 발급도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방역당국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뭐 오는 사람들만 막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해제 전에 추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우리도 일본처럼 외국인 전체를 이제 신규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내국인들도 입국을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14일 동안의 격리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추가하기 때문에 이미 이중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서 좀 더 이제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견해인 겁니다. 지난 주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관측이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2.5단계를 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가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체계, 그러니까 수도권 2.5단계를 6일간 1월 3일까지 연장한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결정이고요. 이 다음 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거리두기 조치를 좀 종합적으로 조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3단계 상향을 안 하고 현 단계 유지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방역과 의료체계가 현재의 유행 상황을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7에서 1.07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도 500명대에서 96명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따라서 이제 병상 확보나 이런 점에서 민간 병원 등이 협조를 해줘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제 거둔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가장 우려했던 중환자 병상도 수도권에 80개가 지금 사용 가능한 상황이고 가용 병상은 2주 전에 비해서 3,200여 개가 늘었다라는 게 방역 당국이 밝힌 바인데요. 그리고 다음 달 3일까지 연말 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 중인 점도 이 거리두기 현행 유지에 고려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개념인 건데요. 다만 추가 방역수칙을 보완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페를 막았더니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커피와 음료를 먹고 있다. 뭐 이런 네. 지적이 풍선 효과다. 이런 지적이 있다 보니까 패스트푸드점도 커피, 음료, 디저트만 주문하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해라. 이런 이제 수칙을 추가한 것이고요. 무인 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인 카페도 똑같이 보통 카페와 똑같이 이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이제 조치를 내렸고 그다음에 이른바 홀덤펍의 경우에도 이 수도권만 집합 금지가 돼 있는데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네. 홀덤펍은 술 마시면서 카드 게임 하는 뭐 그런 신종 업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뭐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술 마시고 게임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게임하는데 카드나 이런 걸 만지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장시간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 감염의 온상이 사실 되고 있어서 이런 조치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수도권만 지금 집합금지 조치가 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 다 홀덤펍은 집합금지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여러 달 전부터 범정부 지원 체계를 가동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고 또 백신 접종의 전략과 목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런 방침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백신도 이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상황이고 추가 물량을 또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백신 도입 시기도 더 앞당기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 2월부터는 의료진,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의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투명한 정부의 공개다라면서 협상과 계약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보안 외에는
있다면 정부의 방침을 그때그때 밝혀왔다. 그리고 그게 하나하나 실현되는 것을 국민들도 보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 방역과 백신 치료에 세 박자를 모두 갖춰서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복귀하자. 그리고 이 그동안의 어떤 K-방역의 성과 이런 것들을 세계의 표준이 이제 된 상황이지만 또 다른 나라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경의를 표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같이 했습니다. 네, 얘기가 나온 김에 전 세계 접종 현황도 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지금 영국과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옥스퍼드대와 블룸버그 등이 이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지 시각 26일 기준 전 세계 누적 접종자는 약 482만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연내 40여 개국이 접종국의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라는 건데요. 역시 네. 미국이 19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 100만 명, 영국 80만 명, 그리고 러시아 70만 명, 이스라엘 28만 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연합에서 접종을 시작한 만큼 접종자 수는 이제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뭐 지금 이렇게 숫자보다도 인구 대비 접종자 수의 비율을 같이 봐야 이제 정확하게 상황 파악이 가능한데 인구 100명당 접종자 수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3.2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바레인이 3.03%, 영국이 1.18%, 미국이 0.59%, 러시아가 0.48% 순이었고요.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싱가포르가 30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인데 내년 3분기까지 전 국민이 접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나라에서 접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의료진이나 고령층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 유럽연합도 내년 3월쯤이면 일반 국민도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지금 예정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 최소 70% 이상이 접종을 받아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이 백신 접종의 목표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내년 여름쯤에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년 2월쯤에 의료진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되면은 내년 이제 2분기쯤에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이 이제 개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접종에 따른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은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이다라는 게 이 방역 당국과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네, 변이 바이러스 또는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에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언론 보도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의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낙연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이제 요청을 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했기 때문에 이후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떻게 출구 전략을 마련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이 수습 방안을 같이 논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후에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 그리고 백신 대응책 이런 것들을 아마도 폭넓게 논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이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개각을 앞두고 인적쇄신과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상의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중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사과 예, 말씀을 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지난 주말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의 사과는 이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거에 대해 인사권자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검찰도 법원의 판단에 유념을 해서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고 특히 범죄 정보 외에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게 핵심 메시지이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 과 그동안 정권과의 어떤 갈등 구조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국면으로 좀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수습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온 것이 애초에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던 것인데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구조가 너무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런 과제들이 없어졌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윤석열 검찰총
정부와의 갈등 구조가 아니라 검찰 개혁이 애초에 그 예정했던 그러한 제도 개혁 이런 쪽으로 힘을 싣는다. 이 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모로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생을 챙기는 이런 방향으로 좀 정책에 여러 가지 좀 이 머리를 돌리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지금 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과의 의미도 있지만 기존의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이 갈등 구도에서 빨리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앞서 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입장 밝힌 거하고도 무관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정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관한 이제 긍정평가가 36.7%로 나타냈는데요. 부정평가가 전주보다 2.0%포인트 상승해서 출범 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8%포인트 하락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평가는 거의 이제 60%에 근접하는 이런 숫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 리얼미터 측은 이 코로나19 백신 지연 논란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언행 논란 이런 것들과 함께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이런 내용들이 부정평가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24일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의 영향은 크게 이제 반영이 안 됐을 것으로 이제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35% 아래로 이제 좀 긍정평가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레임덕을 걱정해야 될 어떤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금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게 정당 지지도의 경우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2.2%포인트 오른 33.8%, 더불어민주당은 1.3%포인트 떨어진 29.3%를 이 조사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양당 지지도 격차가 그러면 4.5%포인트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출범 후에 민주당의 지지도를 지금 최대 격차로 앞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지금 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은 4.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조사기관마다 결과치가 조금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하향 추세에 있는 것만은 뭐 분명해 보인다. 이게 뭐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이제 추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좀 어떤 그 여론들을 좀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개각 카드가 아닐까 싶은데 개각이 전국 분위기나 국면 전환을 좀 반전시키거나 국면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언론 보도들이 좀 요동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게 있는데 이렇게 좀 인적 쇄신을 통해서 분위기 전환을 하려면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넓은 폭으로 사실은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심 악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볼 수 있는 추미애 장관부터 먼저 정리하는 게 옳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원포인트 인사를 고려하고 있다 아니다 금명간의 인사는 없다 이렇게 좀 메시지가 좀 혼선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 뭐 추측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자체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네. 좀 이 수미일관한 형태로 앞으로의 국정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이제 인사가 정확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이런 국면 전환의 어떤 분위기 전환의 어떤 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좀 질서 있는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 또 여권 관계자가 발언한 내용들을 좀 언론이 전하는 걸 보면 내일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 사표를 수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빠르면 새내기 부처가 연내 장관 교체 인사가 나오고 그리고 내년 초반이나 이 무렵에는 청와대 참모진까지 대거 교체하는 이런 이제 인적 쇄신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스케줄이 사실은 또 확정된 것도 아니거니와 예를 들면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미 사실은 좀 그만두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밝힌 바 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인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사의를 밝힌 것이고 추미애 장관도 사실은 이미 사의를 밝혀놓은 그런 상황이죠. 사표 수리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번에 이렇게 좀 이제 뭐 바뀌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제대로 뭔가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분명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까지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제도적 개혁으로서의 검찰개혁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검찰개혁 시즌2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내에 있던 권력기관개혁 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했다라면서 이걸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도적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이른바 기소권의 수사권의 완전 분리 뭐 이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이제 공수처 출범과 함께 묶어서 제도적 검찰개혁의 성과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당내 일각에서는 뭐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뭐 탄핵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오히려 네. 당 지도부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제도적인 개편 이런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일단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일부 의원들이 뭐 탄핵론 제기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당내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탄핵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재판을 한 이 재판부에 대한 어떤 탄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당에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특히 윤석열 총장 탄핵 주장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경우에도 오늘 대표단 회의에서 정권과 검찰의 대립양상에 지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모한 주장이 라면서 윤석열 총장 탄핵론을 비판을 했고요.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이 제출된다 한들 통과될 리가 만무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비현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윤석열 총장의 직무가 사실상 정지된다 이 점을 들어서 오히려 여당이 노리는 것은 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지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통과할 수 없는 탄핵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저희가 의심된다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게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또 하여튼 김기현 의원은 좀 새로운 해석을 좀 해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의미가 아리송해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제 SNS에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라고 짧은 글을 올렸는데 네. 본인이 이제 주도한 윤석열 총장 징계가 무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검찰개혁을 위한 일이었고 검찰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글로 보이고요. 그리고 좀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 그러니까 또 추미애 장관은 유튜브에 자신의 어떤 그 동영상에도 뭐 다른 사람이 쓴 칼럼을 인용하면서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역풍을 뭐 지금 걱정하고 이런 것은 기우이다. 역풍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인용하기도 했다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본인이 이제 주도한 징계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런 결과가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억울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언론에서 연전연패다, 3연패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그래도 사의 표명은 했지만 이 지금까지 징계 국면을 이끌어왔던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입장을 내놓으면 그 의미가 분명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들을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앞으로도 윤석열 총장과의 대립구도를 가져가면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렇게 좀 해석만 여러 가지로 낳는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사실은 뭐 장관으로서 좀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치인과 장관들은 SNS를 줄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SNS가 인생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공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례 회의 끝에 최종 후보 2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위원 7명 중 5명의 동의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하고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인으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아,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현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등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측은 지난 24일 새로 임명된 한석훈 교수가 공수장 후보를 추천할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결정하는 바람에 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난 23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추가 후보 추천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추가로 이제 좀 추천된 후보는 없었고요.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현 변호사의 경우에는 적임자를 물색하고 연락을 했는데 대상자들이 고사를 해서 추가 추천을 못했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측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핵심 논리는 이 이후에 이제 들어간 한석훈 교수가 추천권을 이제 행사하지 못한 거에 대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네. 이 상황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명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이 김진욱 헌재연구관의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고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중인 상황인데요. 김진욱 후보자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 당시에 수사관으로 파견된 일이 있어서 이제 일정 정도 수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이제 받았다고 하고 또 정당 가입을 비롯한 정치 활동 이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또한 충분히 보장이 됐다라는 게 이 후보 추천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검사장 출신이고요. 지난해 9월 달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 수행이 부인 정경심 교수 수사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 이 권익위의 유권 해석을 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부패 범죄 척결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고 국가 청렴도와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이 추천위의 판단까지 더해줘서 이제 적격 후보다 이런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두 명 다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한 명은 또 판사 출신, 한 명은 검사 출신. 기존에 이제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출신을 선호했고 여당에서는 판사 출신을 선호했다. 그런데 판사 검사 한 명씩 추천을 했다. 절충안을 선택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맥락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 애초에 이 7명 중에 5표를 받았던 후보 중에는 김진욱 헌재연구관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 추천 인사인 전현정 변호사가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유력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전현정 변호사도 이제 판사 출신인 거죠. 그렇지만 최종 단계에서 지금 탈락을 한 것이고 4표를 받았던 이건희 부위원장이 최종 후보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검사 출신이 반드시 후보로 선정돼야 된다고 주장해온 야당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이 아니겠는가 이런 설명들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 법적 대응을 좀 예고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천위 회의가 끝난 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추천위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공수처법이 내용상 처음부터 위헌적 소지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재정 과정에서도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법이 개정돼서 야당 측의 거부권이 사라진 데다가 새로 위촉된 앞서 말씀드린 한석훈 변호사의 추천권과 후보 검증 권한이 박탈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이번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인사청문회 절차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해진 바 없는데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공수처장이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상당히 그 충돌이 격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한테 보냈다고 하는 편지 내용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편지를 밀봉을 한 친전 형태로 이제 당연직 추천위원들하고 야당 측 위원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로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선임되면 우리나라의 법치는 파괴된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면은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것이고 역적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이제 이 편지에 실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 출범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은
공수처장만 뭐 결정이 된다고 해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수처 검사들도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공수처장 공수처 검사들도 뽑는 작업이 있어야 될 텐데 공수처 출범은 그러면 내년 1월쯤이나 돼야 가능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내년 1월도 초에 될 것인가 이것이 좀 의문이고 인사 이 방금 말씀하신 공수처 검사를 이제 임명하는 네. 지명하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7명으로 일단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야당이 여기에 협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도 협조가 그렇게 매끄럽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실제로 출범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고비고비마다 사실은 계속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지명한다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도 또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출범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사 얘기도 좀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하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변창흠 후보자와 정영애 후보자의 임기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정영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이제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지만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재석 26명 중에 찬성 17표, 기권 9표로 채택이 돼서 좀 논란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변창흠 장관 후보자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변창흠 후보자가 사실 그동안에 무슨 뭐 어떤 이 부적절한 이 발언을 한 것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네. 국민의힘이 이 형사 고발한다는 내용은 이른바 이제 SH공사 이 사장 시절에 네. 좀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을 챙겨줬다라고 하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뭐 이런 것들과 지인 특채 의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정 채용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게 뭐 26번째이다 이렇게 언론은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야당이 지금 뭐 이 정부가 이제 좀 임명하려고 하는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반대로만 일관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야당을 설득하고 같이 이제 좀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은 또 정부 여당의 역할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6번째라고 하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기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계속 가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이제 안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4.7 재보궐선거, 4.7 보궐선거가 100일 앞으로 지금 다가왔는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네요. 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이제 국민의힘 소속인데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이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서울시장 승리를 통해서 정권교체 교부들을 확보하겠다라면서 당 밖에 야당 야권 후보와 정정당당하게 아무 조건 없이 단일화를 이뤄내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최초의 도시 전문가 출신 서울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론은 만약에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경우에 본선에 나갈 경우에 의원직 사퇴를 하게 되고 그러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승계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서울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정치 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폭넓게 열어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직접 나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돕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대권도 도전할 수가 있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혐의로 고발된 게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나온 데다가 이제 뭐 출산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일단화시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몸이 가벼워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넓어졌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야권 얘기만 했는데요. 여권 우상호 의원이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네요. 우상호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것 자체는 예상된 범주 내인데 다른 사람들은 왜 결단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의문인 것이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네.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이 고심 중이다라는 것인데 이게 아무래도 야권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여당도 뭔가 빅맨 큰 카드를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들이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SNS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손 놓고 바라봐야 되는 것 자신의 모습은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다. 뭔가 할 일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이 대권 도전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보궐선거 출마를 의미하는 것인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변수가 너무 많은 선거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견이 돼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전염력이 최대 70%까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을 내년 1월 7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코로나19 현황과 관련해서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네.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 초반을 좀 오늘 기록했는데 이틀 네. 연속 지금 1000명 아래거든요. 네. 지금 확산세가 꺾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연휴 주말 효과가 있어서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들었던 영향을 고려하면 여전히 그 1000명대에서 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방역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그 2단계 격상 이후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 1.27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네. 이게 1.07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가 0.2 정도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단계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서 1000명대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증가세는 대단히 완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이 네. 변이 바이러스가 대규모 유행을 촉발할 가능성, 이거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영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그 전파력이 한 7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다고 하면 보다 큰 대규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 그러나 지금 그 우리가 검역을 통해서 또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게 14일 자가격리를 통해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막아왔기 때문에 네.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뭐 단기간 안에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뭐 네. 변종이라고도 얘기하고 변이라고도 네. 지금 표현하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변이는 그 바이러스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뭐 위치를 바꾸거나 일부가 뭐 빠지거나 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 자체를 이야기하고요. 그 변이로 인해서 나타난 새로운 특성을 갖는 바이러스의 일종의 이제 그 서브타입 세부 유형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변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그 저도 사실 의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잖아요. 네, 네. 헷갈리긴 하는데 그럼 어떤 게 더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전적으로 그 바이러스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되는 과정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변종은 그 변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를 변종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게 변이를 거쳐서 만들어진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변이 과정을 거친 변종 바이러스다. 이렇게 네네.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근데 계속 이런 바이러스들이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바이러스가 이제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구분이 되는데
D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적은 반면에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굉장히 심하고 네. 그렇게 변이가 심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독감은 백신을 만들어도 새로운 변종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매해마다 그해 유행할 바이러스를 예측해서 백신을 만들어서 그것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뭐 3가 백신, 4가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RNA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뭐 독감 바이러스가 다 여기 속하는데 변이가 매우 심한 바이러스입니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전파력도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좀 국내에 네. 들어오면은 뭐 일종의 우세종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네. 더 빨리 그 전파가 되면서 그러면서 네. 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오히려 더 다수를 점하는 네. 유행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실제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영국의 사례를 보면 그 이 새로운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보고된 게 9월 20일 경이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12월 초에 오면 그 런던과 그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의 한 60% 정도가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것처럼 이게 이제 아마 전파력이 빠른 것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 기존에 있던 그 바이러스의 유형을 대체하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유입이 된다고 하면 비슷한 현상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 판정을 받은 영국에서 입국한 그 가족의 경우에는 지금 네.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했을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항공기 내에서 기내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들하고 접촉했을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럴 가능성이 배제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그 발표에 의하면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영국에서 온 일가족 세 분이 국내에 들어올 당시부터 이미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비행기 내에 있을 때 이미 전염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에 탄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은 검역 과정을 거쳐서 이제 14일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은 이제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검역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접촉했거나 하지 않으면 이게 지역사회로 퍼질 가능성은 이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영국발 항공기를 통해서 입국하는 걸 금지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영국을 런던을 만약에 거쳐가지고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확산이 됐을 때 유럽의 다른 나라를 통해서 유입됐을 가능성 이런 것도 네.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영국발 항공기를 이제 금지시킨 거는 그 새로운 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항공기 운항을 금지시켰지만. 사실 이 바이러스가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인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고 유럽 이외에 뭐 캐나다나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곳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 어떤 나라에서 추가적으로 그 이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유입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국가 수가 너무 많아서 이 국가로부터 오는 그 비행기를 전부 다 운항 정지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에 그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엄격하게 하고 14일 자가격리를 엄격하게 한 다음에 네. 자가격리 해제하기 전에 또 검사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외에서 유입된 그 확진 사례들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만 하면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막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일본이 처한 조치는 약간은 그 정치적인 그 뭐랄까 의미에서 취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했지만 자국민의 입국은 여전히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외국인만 감염시키고 자국인은 감염시키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에 감염돼서 들어온 분들은 자국민이지 외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외국인만을 선별적으로 입국 금지시키는 조치는 결국 자국민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방역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킨 것은 아마 정치적인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진단검사 실시할 때 그 검사법으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때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 부위를 두 개 또는 세 개 부위를 그 타겟으로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그 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가 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변이가 일어나서 네. 다른 부위의 그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검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기존 검사법으로 진단해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 백신이 네. 백신이 이 변이 바이러스 뭐 앞으로도 더 변이된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항체 형성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나요? 기존에 개발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들이 그 변이가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변이가 일어난 부위 말고 다른 부위들도 타겟으로 해서 항체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고 제약회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변이가 일어난 부위 말고도 다른 부위를 공격할 수 있는 항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에 이 백신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실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아마 몇 주 내에 그 백신 회사들이 발표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 기다리면 백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백신도 입고 관련해서 정부는 내년 2, 3월 정도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적어도 3분기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규모까지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까지 지금 설정을 해서 밝혔는데요. 네.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거라고 보세요? 무엇보다도 그 접종률 자체를 높여서 많은 국민이 접종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그러려면 첫 번째는 백신이 제때 국내에 그 도입돼서 그 필요한 만큼 국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백신의 유통,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관리, 그 부작용이 백신과 연관된 것인지 아닌지를 밝힘으로써 예를 들면 지난번 독감 백신처럼 사실은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을 했는데 네. 사망 직전에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오인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포감을 갖게 되고 뭐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네. 우리가 독감 백신에서 경험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할 안전하게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4,600만 명분의 백신 분량은 충분한 건가요? 지금 그 코로나 백신이 16세 이하에서는 예.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16세 미만의 인구가 한 600만쯤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예, 나머지를 빼면 그 4,400만 명이 예. 거의 그 전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정부가 확보한 백신을 다 들어오면 네.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빙판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낮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2.2도 내린 2도로 예상되고 천안 영하 1도, 남원 영하 2도 등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8.4도 낮은 3도로 예상되고 철원 2도, 울산 15도 등 낮 최고기온 2도에서 15도의 분포를